오늘은 오팔계가 양파 캐는 실전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요, 또 몇 가지 것을 더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수확 요령에 있어서. 뭐냐면요, 양파는 잎이 마지막 잎이 나오면서 더 이상 잎이 안 나오면 이렇게 마지막 잎이 있는 데서 넘어지잖아요. 도복이 됐는데, 물론 이 양파의 잎의 시드름 정도가 30 내지 50% 정도 시들었을 때가 가장 적기인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지금 요 탁 꼬부라진 데 있죠?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완전히 약간 느낌이 삐들삐들하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섬유질을 많이 물 빠진 그 섬유질을 만진다고 할까? 굉장히 이렇게 좀 느껴져요. 싱싱한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다 물이 빠져버린 느낌. 이때가 수확 적기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만져봐서 수확 적기도 기고요.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누워있는데 추대가 올라오면 안 돼요. 추대가 올라오면 이미 추대 쪽으로 영양분이 가버리거든요. 그 포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 양파가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보고 추대라고 그래요. 쓰러져가지고도 추대가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추대 올라온 뿌리는 지금 여기에요. 근데 만져보면 이렇게 깡깡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 된 것도 말랑거리는데 이거는 뻣뻣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냐. 이렇게 누워있어도 추대가 올라오면 이거는 수확 시기가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대가 올라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게 추대가 올라와 버리면 여기 구에 있는 영양소가 바로 이리 다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양파가 안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 밭에 쭉 보니까 이거 하나 추대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여기를 만져보니까 다 수확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30 내지 50% 정도 잎이 말랐을 때가 수확 적기로 최고인데 지금 추대가 올라왔고 또 이렇게 여기 도복이 돼서 넘어간대. 여기를 만져보니까 완전히 수확 적기입니다. 그래서 오팔계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확하는 실전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5 내지 7cm 정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엄마? 근데 이렇게 따라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따라 나와버린 거는 가위로 5내지 7cm 정도 이렇게 자르고 검지손 하나가 5cm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넘었잖아요. 여기까지 넘어오니까 딱 5cm가 넘고 7cm 정도 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켤 때는 양파 바로 옆에 서면 상처가 나겠죠? 그러니까 와 딱딱하니 굳어있어요. 쭉 들어간 데서 해서 쭉. 와 양파가 이런 거는 너무 잘 커졌네요. 이렇게 해서 말려놓으면 됩니다. 보세요. 짜자자잔. 와 뿌리가 이렇게 살짝이 잘 됐어요. 이때 이 양파를 들고 두 개를 이렇게 두드리면 절대 안 돼요. 충격을 가하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탈탈탈탈 뿌리 있는 데를 만져주면 털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밭에다가 내일이 날씨가 좋다 하니까 하루나 이틀 바짝 이렇게 말려줍니다. 말려주면 여기가 쫙 꼬그라지겠잖아요. 이렇게 말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봄밭에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 통풍이 잘 되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차각막이 처진데 이런 데 통풍이 잘 된 데다가 아니면은 창고 같은 데다가 쫙 깔아놓고 한 10일 내지 20일 정도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제 또 서늘한 장소로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넣어서 차곡차곡 놔뒀다가 2개월 후에 많으신 분들은 저온 저장고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온 저장고 없기 때문에 바로 서늘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수확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수확을 일부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양파를 수확을 해서 먼저 이렇게 5 내지 6cm로 잘라줘서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쫙 말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말린 다음에 모레는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 차각막이 쳐진 그 그늘로 옮길 겁니다. 그렇게 한 15 내지 20일 정도 말린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막 썩은 거 이런 것 등은 선별을 하셔야 돼. 그리고 크기를 조금 적은 것을 이쪽으로 뺐잖아요. 이런 적은 것들은 그냥 뭐 양파 장아찌도 해 먹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저장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상처를 입었어요. 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빼내셔서 빨리 먹는 쪽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사가지고 왔어요. 양파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적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장성이 이게 더 좋습니다. 적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큰 것 위주로 먼저 먹고 나중에 적은 것을 작은 것을 먹은 것이 이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말렸고요. 무팔개가 수확을 했는데 이상스럽게 수확을 해놓은 것도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냥 말려놨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량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저장 시설이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계로 마치고 그냥 해서 밭에서 15 내지 20일 정도를 그냥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완전히 마르고 나면 이때 이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5cm 정도로 잘라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간이 저장 시설로 2개월 정도 놔뒀다가 그랬다가 이제 어쩌냐 좋은 저장고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 전통적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또 대량으로 재배한 곳에서 이렇게 이어오기도 하는데요. 밭에서 말리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적은 양을 재배하신 분들은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양파 연구소라든지 또는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곳에서 이러한 방법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또 오팔계가 일부는 수확을 안고 놔뒀네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수확을 안고 이렇게 놔뒀는데 왜 이렇게 놔둬봤냐면요. 지금 현재 대가 이렇게 새파랗잖아요. 지금 토양이 저희는 새 땅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지금 놔뒀는데 이게 완전히 고사될 때까지 늦게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가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잖아요. 그러면 그 비를 맞고 구가 이제 얼마만큼 더 커지는가를 한번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한 것하고 지금 적시에 저 수확을 해서 한 것하고 딱 비교를 해서 한번 어떤 게 저장성이 좋은가 제가 한번 나름 판단해 보려고 여기는 수확을 안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나중에 수확하려고. 그래서 이 굴을 지금 자세히 찍어 놔가지고 다음에 이제 비 온 뒤에 저희가 수확을 무렵에 또 찍어서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 합니다. 쭉 가깝게 이렇게 찍어주세요.